여러분들은 코로나 이슈가 생기기 전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생활은 어떠신가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는 만큼 마음 한켠에서는 점점 힘들고 지쳐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누군가들은 이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 언제 종식이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주하 안녕하세요. 준시필름의 준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유튜브 활동을 하기 전과 후로 이게 되실 겁니다. 사실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 틱톡 등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 활동을 하기 전과 후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유들 한번 들어보러 가보시죠. 오프라인 생활과 온라인 생활의 콜라보레이션. 뜬금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야기가 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프라인 생활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밖을 돌아다니거나 물건을 직접 보고 사기 위해 쇼핑을 하러 다니거나 출퇴근을 하는 직장 생활 등이 있을 텐데요. 그 외에도 워낙 많은 활동이 있겠지만 사실은 온라인 생활도 이미 여러분들의 일상에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만으로 편하게 쇼핑을 하시거나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이나 생필품을 주문하거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등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렇게 비대면 원격 생활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즘같이 사람들의 접촉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이 시기인 만큼 온라인 생활이 더더욱 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자신의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 활동으로도 병행을 하셔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겠죠?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콜라보레이션 생활을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어필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조차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거를 판매까지 유도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들은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어야만 하는 단연하면서도 새로운 일상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판들이 바로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플랫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2차 수익 창출. 저의 경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직업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영상 제작자. 두 번째,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기술 혹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영상 교육 크리에이터. 세 번째, 유튜브 활동에 필요한 채널 컨설팅, 촬영, 편집 등을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주 영상이나 혹은 교육 강의들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대표 수단이 바로 유튜브 채널 운영이었는데요. 저도 사람이라서 구독자나 조회수에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영상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 지금의 준시 필름 채널은 저만의 교육 스타일을 공개하고 제가 직접 만든 영상 작품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더 많은 기술과 정보들을 익히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게 준시 필름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기업이나 각종 재단들에서도 준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영상 제작 혹은 영상 교육을 끊임없이 요청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전문성이나 교육 분야가 꼭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루트들은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게나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들만의 재능이 있으시다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정해보시고요. 그 해당 키워드에 관련한 제품을 시청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혹은 팬심이 생기게끔 시청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컨텐츠를 꾸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일단 시작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유튜브 채널 혹은 어떤 플랫폼이든 조회수, 구독자 수를 메인
목표로 두시기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정체성 있는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는 걸 메인으로 두시는 게 2차 수익 창출적으로는 훨씬 더 지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모든 걸 온라인으로 연계시켜보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뭔가 활동을 할 때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제품들의 유통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수익이 날 수 있어야 하실 텐데요. 내가 하려는 분야는 온라인으로는 사실상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이든 충분히 온라인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런 컨텐츠 활동을 단순하게 접근하셔도 좋아요. 내 채널은 그냥 나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다. 혹은 나의 제품들을 마음껏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도로만 보시고 대신 기획을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기획이라는 거는 너무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영상을 꾸려가시기보다는 철저하게 시청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끝까지 봐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냐, 이게 바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획이란 거를 꼭 해야 되나? 뭐 그냥 안 하고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나? 물론 즉흥적으로 하셔도 되는 컨텐츠 영상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아 유튜브 잘해서 뭐 유튜브로 먹고 살고 싶어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컨텐츠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본업에 도움이 되실 만한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노력들까지도 더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내용과는 조금은 접근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도 아무래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획이란 거 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 기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이 알차셨다면 주인시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 편집이나 영상 촬영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 주인씨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